고급지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재 가구는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의 극찬 기업은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우드 슬랩으로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우드 슬랩으로 오기까지의 목재의 제재부터 가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극찬 기업.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항상 품질을 무조건 최우승을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니 뭐니 해도 항상 품질이 최우승입니다. 장인의 마음으로 목재 품격을 높이는 우드 슬래브 대가 김진원 대표. 오늘의 극찬 기업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함께 어디론가 옮겨지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눈에 띄는데, 이 나무 어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목재소로 나무 옮기는 중입니다. 나무를 옮겨갖고 이제 목재소 가야지 나무 제작이 되네. 이건 목재소로 나무 옮기는 중 단계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나무들, 많아도 너무 많은데, 이 많은 나무들을 다 옮긴다고요? 나무 군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늘의 대표님. 여기는 뭐 옮기신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목재소입니다. 나무를 수입해서 나무 자르는 공장입니다. 이 나무는 콜롬비아 네인트리라는 나무군요.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나무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들여온 품질 좋은 나무들이 모여든 이곳. 목재소의 자동화 커팅기를 통해 제재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3분이면 끝. 잘라진 나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가공을 거친다는데, 이를 보여주겠다는 대표님.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색깔의 나무인 것 같은데? 이 나무는 제가 지금 현재 50도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50도로 해서 지금 한 4개월째 건조하고 있는데 한 60도를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내 나름대로 이 나무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인 건조. 수많은 연구와 테스트로 탄생한 기업만의 건조 기술로 최적의 시간과 온도로 건조를 하고 있다는데, 이 나무는 아까 건조장에서 봤지만 건조해서 나온 나무입니다. 지금 이거는 나무가 건조해서 함수율이 10% 미만 지금 건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가공만 바로 해서 물건 만들 나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잘 건조된 이 나무들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한데, 가공 공장에서 열심히 때 빼고 광 내고 있는 나무들을 만나러 가보자.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나무 아까 건조해서 지금 빼바로 싹 갈아서 고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오일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샌딩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열심히 갈고 닦는 수시간의 샌딩 작업을 거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을 발라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샌딩 작업 다 끝났거든요. 샌딩 작업 때문에 지금 오일을 싹 바르고 나서 뭐 나고 싹 닦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일을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면 완제품이 다 나옵니다. 지금 그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바르고 말기는 과정만 세 번에서 다섯 번을 거치는데, 3일 동안의 오일 코팅 작업을 마치면 나무 특유의 질감과 색깔이 물씬 나는 목재 완성! 이렇게 완성된 우드 슬래브는 전시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는데, 소비자들은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직접 나무를 보면서 원하는 것을 고른다. 여기가 정말 다양한 나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솔직하게 나무를 속이지 않고 또 고객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가끔 보게 됐어요.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기업의 진심. 마지막으로 나무에 대한 장인 정신으로 최상의 목재를 만들고 있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희 회사는 2021년도 매출을 200억 달성할 계획입니다. 200억 하시려면 뭐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200억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 제품 뭐니 뭐니 해도 품질입니다. 품질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소비자분들이 직접 우리 회사를 직접 찾아와서 200억 할 수 있게 제가 만들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온 나무가 건조와 가공을 거쳐 자연을 담은 멋들어진 우드 슬랩으로 탄생하기까지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던 극찬 기업의 우수한 품질을 향한 정진을 응원합니다. 이승구 회장 이하 내원 있습니다. 전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십시오. 고진생 회장님 준비하시고요. 노주상 이하 내원 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전하십시오. 의원님 말씀 전하십시오. 경기도 육상 오늘 이사에 있었습니다. 이사했고 앞으로 경기도 4년간은 저 대학목재 대표는 경기도 육상연맹을 잘 끌고 갈 겁니다. 우리 구독하신 분은 저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있지만은 대한목재 유튜브에 왜 이거 경기도 육상이 올라오냐 하냐,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맡은 거기 때문에 저 구독자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 구독하신 분은 저를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4년 동안 잘 봐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